아, 브레이크 잡을 때 소용, 아, 이런 거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원래 나는 거예요. 그냥 타세요. 한대섭 사장님 찾아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차들 다 해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저 프락트 저거 조용히 하네. 진단기 한번 연결해주세요. 다른 손님들은 차도 빼주고 그러더니.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요? 일단 별론데요. 준혁이처럼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못해서 지금 30km가 넘어서 차량이 계속 아마 레벨링 높이를 맞추고 있을 겁니다. 아, 브레이크 잡을 때 소용, 아, 이런 거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직원 서비스가 왜 이래. 제가 휘발유 차만 계속 타가지고 디젤 차가 처음인데, 가져왔을 때는 아, 이게 디젤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있었는데, 지금은 소음이 일단 되게 많이 줄었다 그래야 되나? 마운트를 갈아서 그런지 이게 진동이 확실하게 많이 줄었네요. 이 디젤 자체의 그 진동은 어쩔 수가 없는데, 약간 마운트 다른 휘발유 차 타는 느낌? 엑셀 밟을 때 느낌이 부드럽네. 이게 휘발유 차만 타신 분들은 이게 잘 모르시니까 이 느낌 자체, 디젤의 느낌 자체를. 그러니까 이럴 때 느낌이 처음에 딱 출발할 때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전에는 가래를 되게 심하게 끌었다면 그냥 약간 목감기 있는 사람 정도의 느낌, 그런 소리밖에 안 나니까. 전에는 가악 막 이런 소리였는데 지금은 그냥 가르륵 정도의 느낌으로도 차가 쭉 나가는 게 이게 520 D구나 싶은 생각이 지금 많이 드네요. 일단 근데 디젤은 디젤이라는 거, 고속주행도 해보고 연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연비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느낌상 막혀있던 콧구멍이 좀 뚫린 거니까. 장 대표님이, 아, 나 장 대표라는 말이 너무 어색해. 저 평소에 어떻게 호칭하세요? 아저씨. 어, 이거 타고 가고 싶은데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냥 이거 가져가면 안 되나? 저
아, 좋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차주 리뷰는 여기서 끝. 자, 이 한별샵 차 520D, G30 520D는 수리가 이제 완료됐어요. 완료됐고 지금 정비 내역서가 이렇게 세 장이 뽑혔어요. 여기는 보증권, 여기는 보증이 아닌 건. 자비 부담해야 될 거니 한별아 돈이 많이 나왔다. 아, 기분 좋아. 시운전 해봐야죠. 뭐 시운전 해보고 한별이가 시운전 먼저 했었다면. 네. 내욕 안 해? 타보자고 한번. 소프트 크루징 아닌가 봐. 배가 덜 아파 이러면. 아, 왜 이렇게 누워 있어? 운전을 되게 건방지게 하는구나. 일단은 운전을 해보자고. 이게 뭐 작업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확인하는 목적도 있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와, 얘 진동 하나도 없네? 아니, 내 것도 마운트 가라는데 진동이 조금 있거든? 이거 왜 이렇게 좋지? 아예 12만 킬로구나. 나랑 10만 킬로 차이 나네. 와, 내 거보다 잘 나가. 한별샵 사장님도 초반에 잘 나간다고 원래 잘 안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 내 차가 그러거든. 초반에 잘 안 나가. 그래서 아예 그냥 2.0이니까 뭐 잘 나가 봐. 얼마나 잘 나가. 그러고 말았지. 이거 타니까 다른 차네. 아씨, 우리가 수리를 잘한 것 같아. 그치? 네. 아, 흑기해야겠다 나도. 차 언제 보내주냐고. 오늘도 전화가 왔어. 안 보내줄 거야. 결제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고객님. 자, 쭉 타볼까요? 차 가볍다, 확실히. 느낌이 가벼워. 내 것도 해야겠다. 저를 연습 한번 했으니까. 민준이한테 하라고 해야겠다. 민준이가 오늘은 자기 차에 타이밍 체인 소리 난다고 520D F10 체인 작업을 오늘 오후에 시작해서 내일까지,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일까지 한다고 본인이 셀프 정비를 하게 됐어요. 야, 그런 거 찍어야 되는데, 셀프 정비하는 거. 그치? 손님 차 아니고 지 차. 지 차를 더 꼼꼼하게 하면 죽어. 아무튼 오늘 처음 체인 작업을 도전한 우리 민준이 화이팅. 잘할 거야.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뭐 자기가 집도를 안 한 거지. 나 어저께 염색한다고 했는데 유튜브 보다가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래서 머리 까매졌어. 아, 짜증나. 이렇게 까매지다니. 염색 안 하면 머리가 백발이야. 모르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렇게 하얀 띠가 이렇게 둘러져. 저 사람이 같이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안 됐어. 5분만 하면 되는데 20분을 했어. 아직 그게 문제가 아니지. 이 차에 대한 느낌을 받아야 돼. 근데 느낌 좋아. 야, 다음부터 10만 초반대 차 사야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얘는 그리고 발로 히터가 안 나온다 해. 내 건 히터는 거잖아. 고장 났어. 겨울에 어쩐지 유난히 따뜻하더라고. 브레이크가 좀 밀리네. 브레이크도 가려나? 디스크에 뭐 도색 뭐 이런 거. 아, 디스크를 도색했었지. 충전할 때도 브레이크 밟는데 소리가 난다고. 전화할 거야. 회장님, 브레이크가 소리가 계속 나네요. 나는 그러겠지. 원래 나는 거예요. 그냥 타세요. 약간 우리는 그런 사이거든. 고양이와 쥐? 누가 고양이? 내가 쥐지. 아니, 따라쟁이 같은 이라고. 내가 샀다고 똑같은 차를 사. 약간 키키한 냄새 나지 않아? 담배 냄새처럼? 네. 캐비닛 하나 갈아줘야겠다. 내가 안전벨트 메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안전벨트 이렇게 매면 여기 마이크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거예요. 이 키를 왜 주는지 모르겠어. 왜 있는 거야 이거. 테슬라 너무 좋아. 핸드폰만 딱 있어도 문을 열어주잖아. 키가 좀 작아서 그냥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이 여름에는 그 소지품을 넣을 만한 곳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런 키들은 사실 주머니를 볼록하게 만들고, 청바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면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진짜 난감해. 바지 주머니가 무슨 알라딘 마술램프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처럼 막 바지가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좀 짜증나더라고. 나처럼 뱃살 없는 사람들 자꾸 흘러내려. 뱃살이 많아서 흘러내리는 건가? 얘는 하체가 확실히 좋다. 내게 하체가 다 되긴 다 됐나 보다. 얘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 나도 이렇게 어린 차를 사고 싶다.
정비 명세서에 보면 뭐 입고됐을 때 앞쪽 등속 조인트에서 구리스가 약간씩 누설이 되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소음도 났었어요. 사실 소음이 안 나면 껍데기만 갈면 돼요. 껍데기? 부트. 아, 부트만 갈면 되는데 그 소리가 좀 나서 통으로 교환했어요. 그리고 구리스가 좀 많이 새나온 경우에는 안에 그 베어링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가 돼도 한 1년쯤 지나서 갑자기 소음이 나거나 하면 그때는 차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지라 아예 통으로 가는 게 차주분 입장에선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 교환하면서 앞에 디퍼런셜 실 같이 교체했었고 미션 오일 팬에 약간 누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션 오일까지 그리고 냉각수 누수가 워터펌프에서 살짝 있어서 그거까지 같이 했어요. 그게 이제 보험으로 처리한 건이고 나머지는 아니 이제 디젤 차들 3종 세트라고 해서 DFF 클리닝, 흑기 클리닝, 그리고 인젝터 클리닝, 동아셔 홀청소하고 우리 사륜 타시는 분들이 제일 놓치는 게 뭐냐면 트랜스퍼 케이스, 디퍼렌셜 그런 부분들은 오일량이 적기 때문에 오일 교환이 좀 늦어지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오일 교환 주기는 대부분이 오일 양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엔진 오일이 많이 들어가는 엔진은 조금 더 타셔도 되고 오일량이 적게 들어가는 엔진은 조금 덜 타고 하는 것처럼 미션이나 트랜스퍼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양에 따라서 그 교환 주기를 좀 달리하는데 트랜스퍼 케이스 그리고 뒤에 디퍼렌셜 앞에 프론트 디퍼렌셜 그 오일들 꼭 교환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같이 교환했고 연료 필터 당연히 교환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깜짝이야 까먹었잖아 씨. 메인터넌스를 해서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건 흑기 클리닝, 미션 오일, 그리고 제 엔진 마운트 그런 부분들은 차량의 느낌을 확 변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주분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 차도 해야 되는데 내 차는 언제 하냐. 한별아 수리 끝났다. 성결제 후 출고 명심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전화하셨어요? 아니 내가 지금 시운전을 해봤거든. 내가 봤을 땐 완벽한데 변한 게 없다고 씹었다던데? 연기 좀 난다고 막 시비 걸고 막 그랬다는데? 아 시비 걸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걸 지금 차를 보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야. 왜? 나는 이거 돈 안 받고 그냥 안 보내줘도 돼. 저기요 아저씨. 아니 차 번호 알아? 237 거예요. 234. 아 안 되겠네. 와 그걸 어떻게 외우지? 야, 씨, 안 되겠는데. 우리의 작전이 틀어졌어. 아니 근데 차 상태가 가래 끓는 소리가 엄청 났거든요 출발할 때. 이 차 보니까 차주가 담배를 폈더라고. 엄청 많이 폈어요. 그거 엄청 그래, 뺀 거야. 그래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카본이 많이 쌓였나? 그렇지. 저 차를 고치고 나서 이제 익숙해졌잖아. 이제 내 차를 고치게. 그렇지 그렇게 고치는 거지. 알겠습니다. 보내줄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보내줘야겠다.